우리가 유전자는 우리 세포 속에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 주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뜻에 반응한다. 우리 마음에 어떤 뜻을 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진다. 자, 근데 최근에 암 연구가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암 세포와 이게 암 세포입니다. 여기 보면 cancer cell 그랬죠? 이 암 세포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T cell. T세포,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그 면역세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면역세포를 우리가 T세포라고 부릅니다. 그 암세포와 T세포는 아주 예민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이걸 뭐라 부르냐면은 cancer immunity equilibrium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한국말 뭐냐면 암과 면역력의 균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몸에 암 세포가 있다고 해서 암 세포가 무조건 하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지 하고 싶은 짓 다 하게 돼 있는 건 아니야. 네. 사람들은 그걸 착각해요. 지금 암세포가 있는데, 막 암세포가 지 마음대로 막, 그래서 막, 지금 암세포가 어디 가서 뭘 할까? 네,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암세포가 절대 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는데, 암세포가 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경우는 면역력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T세포하고 암세포는 아주 예민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immunity and cancer equilibrium, 그러니까 면역, 암, 뭐의 균형. 다시 말하면 면역 세포가 더 활성화되면, 그 말은. 더 자세히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 T세포, 면역세포 안에 유전자들이 더 활성화되면, 유전자들이 활성화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꺼진 유전자가 많으면 그 유전자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암세포, 면역력이 약화되면, 암세포는 활발해진다. 그리고 면역력이 면역세포 T세포가 비활성화되면 약하면 암은 활성화되고 또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서 면역력이 강화되면 암세포들은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반비례적으로 암세포들은 숨습니다. 활동을 정지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기 시작하면 암세포들은 그냥 활동을 정지해버립니다. 그 상태를 암세포들이 활동을 정지한 상태를 암동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ancer dormancy라고 합니다. dormancy. cancer dormancy.
dorm, dorm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dorm. 아, 그건 dorm이고. 예, dorm, R자가 들어가요. dorm이라는 것은 기숙사. dormitory. 그러죠. 아, 기숙사는 뭐 하는데요? 잠자는 데요. 그래서, 암의 동면, 속은 휴면이라고도 불러요. 암 휴면 상태. 이암 휴면 상태 또는 동면 상태에 들어가면 그 상태로서 10년 또는 15년, 20년도 여러분의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도 있어요. 암은 없어지지도 않는데 찍어보면 암이 그대로 있어. 찍어보면 계속 암 말기야, 사기야. 그런데 면역력이 일정선에서 유지되면서 계속 가고 있으면 암은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암하고 그 면역세포 간의 그 균형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면역 세포의 강화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 돼. 그래서 그것이 조금만 강해지면 암은 활동하지 않고 얼마든지 가만 숨어서 기다려요. 어떤 때를 기다려요? 예, 면역세포들이 다시 약해질 때까지. 즉, T세포의 유전자들이 다시 꺼질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배웠다시피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뜻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면역력은 유전자는 꺼지기 시작하고 면역력은 약화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제일 싫어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의 면역세포 속에 T세포 속에 입력된 유전자들이 꺼졌다가 자꾸 뭐예요? 켜지는 겁니다.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뉴스타트지. 아, 참나. 어떻게 그렇게 안 돌아갈까? 이런 질문하면 그냥 대답이 툭 튀어나와야 돼. 그래야 이게 힘이 되지. 그렇죠. 그래서 기본 여건과 풍성하게 생명을 받아들이고 있으면 드리는 뉴스타트. 그러니까 계속되고 있는 한 암세포는 죽지는 않지만은 그대로 비활성화된 동면 상태를 유지하면서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면역 세포가 좀더 어떻게 해요? 더 강화되면 그때는 면역 세포들이 몸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암세포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암의 치유가,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그냥 암세포라고 해서 내 몸속에 지금 암세포가 있으면, 그냥, 막무가내로 막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암세포가 제일 고통스러워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항암치료입니다. 왜? 항암치료하면 암세포 고통스럽죠.
왜?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이니까. 그러나 그때가 암세포들은 참 마음은 즐거워요. 고통스러워도. 왜? 항암 치료만 끝났다 하면 자기 세상이니까. 아시고. 왜? 면역력이 항암 치료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지고 나면 암세포, 그때는 암세포들 그야말로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활성화돼서 돌아댕겨.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가 끝났을 때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6cm짜리가 2cm로 줄었습니다. 아주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암세포는 몸속인 암세포는 뭐라 그럴까요? 웃기고 있네. 지금부터 내 세상인 줄 모르나 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암 치료 끝나면 암세포가 이렇게 줄고 있다가 치료가 끝났다 하면 탁 둘러보니까 T세포들도 뭐예요? 완전히 녹화되어 있다고. 그때 암세포가 이제는 내 세상이구나.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재발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줄기는 줄었는데 결국은 재발하는 거죠. 자, 여러분 몸에 이런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는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 속에서 혈관 속에서 T세포와 만나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만나면은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 보면 T세포의 이 안테나가 있죠. 이런 거를 수용체라고 부른다. 이제 이 암세포는 자기의 신분을 이 노란색 T세포에게 반드시 밝힙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동그란 게 뭐냐면은 암세포의 주민등록증입니다. 그 T세포를 만나면 반드시 T세포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요. 그러면 T세포가 이 보라색 수용체로 그 주민등록증을 쫙 검사를 해요. 그래서, 암세포구나. 그러고는,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러고는 그냥 보내줘요. 그러니까 T세포가 암세포가 만나도, T세포가 암세포를 뭐예요? 안 죽인다 이 말이야. 그왜 그럴까? 아시겠죠? 자, 그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T세포 유전자가 많이 꺼져버렸어. 꺼져가지고 암세포를 만나도 죽일 수도 없고, 또, 이 주인이 하는, 살고 있는 생활 습관을 이렇게 암세포가 관찰할 때, T세포가 관찰할 때, 이 주인이 자기는 자꾸 뭐예요? 자기 유전자는 자꾸 꺼고, 누구 좋게 살고 있어? 암세포들 좋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맨날 화내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술 먹고 T세포 죽이는 그런 것만 자꾸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나도 이 주인님은 자꾸 암 걸리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고 있으니까 그 뜻을 T세포는 그 뜻을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주인님의 상태는
나를 자꾸 뭐예요? T세포를 자꾸 죽이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만나면, 만나면, 제가 T세포를 합시다. 암세포고. 그 T세포가 암세포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참 좋겠다. 우리 주인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거든. 나는 미워하고. 그래, 잘 살아. 나는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살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냥 암세포 보내버려. 그런 상태가 암 환자의 상태였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런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보니까, 세월이 한 일주일, 한 열흘, 지났는데, 암세포가 만나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난 뒤에, 자, 여기 보면, 여기서는 암세포가 주민등록증만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 창구 CD28이라는 창구에는 암세포가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자, 암세포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또뭘 제시해요? 네, B7이라는 이 물질을 생산해서 여기다 CD28이라는 T세포 창구에 저출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 보니까 이 B7을 제출을 안 하면 그냥 악수하고 뭐예요? 헤어져. 그런데 이 암세포가 만약 이 B7을 제시하고 T세포가 이거를 받아들이면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 암세포가 이런 물질들을 생산해요. 이게 뭐냐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이야. 생산해서 암세포 속으로 넣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Destruction. Destruction이 뭐예요? 파괴입니다. 암세포의 파괴, 암세포의 죽음이죠. 이참 재미있는 현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B7을 신청을 하면 그제서야 T세포는 뭐예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더라라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저 B7은 뭐 하는 걸까 이거? 이거를 제시하면 이렇게 암세포는 죽고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주고 이거를 제시 안 하니까 뭐예요? 그냥 악수만 하고 헤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 B7이 뭐예요? 예? 그렇죠. 죽여달라는 어떤 신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좀 근사하게 얘기하면, 암세포가 T세포에게 제시하는 B7은 사망 신청서다. 나를 죽여 주십시오. 왜 암세포가 죽여달라고 그럴까, 갑자기? 예? 아이, 그렇지. 역시 눈치가 빠르구나, 그럼. 주인님이 뉴 스타트를 시작한 거야. 술도 끊고,
뉴스타한테 뭐 박수도 쳐서고 갑자기 노래도 부르고, 예? 마누라한테 뽀뽀를 하고 사랑한다 개싸고 모든 것이 뭐예요? 긍정적으로, 진실한 쪽으로, 선한 쪽으로, 아름다움 쪽으로, 진선미, 예? 그 사랑 쪽으로. 가니까 암세포는 가만 보니까 갑자기 현미밥도 굴러 들어오고. 예. 야, 이거 뭐 맨날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기름기 뭐 고기 뭐 암세포들은 영양소 균형이 깨지는 걸 아주 좋아해요. 예. 영양소의 균형,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그 균형이 딱 맞을 때는 건강한 세포들이 아주 좋아하고 암세포들은 싫어합니다. 그렇게 균형이 맞는 식사를, 그런 건강식을 하면은 암세포들도 자꾸 정상세포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호흡을,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면서 심호흡을 하는 것도 산소 공급이, 모세혈관도 발달해서 산소 공급이 충분해지면 암세포도 본래 정상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공기가 나쁘고 이제 그래서 그리고 내가 심호흡도 안 하고 또 운동 부족이면 뭐도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혈관도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 각 구석구석마다의 세포 한 개 한 개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게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으면 모세혈관이 또 거기다가 막히잖아요.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그러니까 이 세포들이 산소 공급이 아주 부족하면, 아, 이거 정상 세포로서는 살기가 힘들어지고, 이 산소 공급이 불충분하더라도 살 수 있는 변질된 암세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를 하면 모든 것을 우리 생활 습관을 정상으로 돌리면, 정상 세포들은 충분히 정상으로 유지되고 싶어 하고, 암세포들까지도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많이 이렇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의사로서, 그래? 놀라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전에 만난 유방암 환자가 있었는데, 일기야, 일기. 그러면 이런 일기 환자들은 그냥 치료 안 하고 뭐예요? 가만 안 놔도 3년 정도는 뭐예요? 치료 전혀 안 해도 3년 정도는 충분히 살아. 근데 어떤 환자는 석 달 만에 죽어버려. 암이 막 퍼져가지고. 말도 안 돼. 그건 어떤 경우일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자, 항상 기억하세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이게 심각한 얘기야. 어떤 경우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유방암 일기 환자가 그냥 석 달 만에 죽어버려. 다 퍼져. 그건 어떤 경우냐면, 자, 여기 보세요. 암세포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있고. 또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T세포가
자, 보세요. T세포가, 암세포가 요청을 안 하면 T세포는 암세포를 죽이지도 않죠. 그렇죠. 그런데 암세포 쪽에서, 아, 뭐, 못 살겠다. 뭐, 영, 나는 이 사람 몸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럴 때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떤 현상이 되면 이렇게 거꾸로 될까요? 충분히 3년까지도 살 수 있는 사람이 2, 3개월 만에 죽어버리는 경우, 어떤 경우가?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예. 네.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요즘 말로, 저 미국에서 오신 분은 알아들을는지 모르겠지만, 멘붕이란 말 들어봤어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말을 희한하게 만들어내요. 멘붕. 멘붕이 뭐요? 정신 못 차린다, 이 말이에요. 그 붕은 어디서 온 붕이요? 왜? 네? 붕괴, 붕괴. 예? 네? 멍 때린다고 그러는데. 예, 멍 때리는 건 좀 다르다고. 예. 네. 멍 때린다는 거는 그냥 아무 골치 아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 그냥, 그냥, 아, 그 멍 때리는 건강이 좋아. 이 멘붕은 아니야. 멘붕은, 내 멘탈, 정신이 뭐요? 완전히 무너졌다. 이게 이제 옛날식으로 말하면 억장이 무너졌다를 멘붕 왔다 그래요. 요즘 말로. 그래, 아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깜놀. 깜짝 놀랬다를 깜놀. 그런데, 참.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완전히 환자가 멘붕이 와가지고, 이렇게 두려워하며. 그래서 이 캐세라세라 노래 같은 게 좋아요. 이럴 때 환자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캐세라세라, 무엇이 더 좋아. 이제 이런 노래를 할 배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정신을 다시 뭐요?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요? 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 안 되면 어떻게 캐세라세라 해도 안 되면 배째라 하고 나와야지. 예, 그래서 그건 좋아요. 그건 우리 훈육주임님 안 계실 때.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냐고 하면, 환자가 그냥 완전히 멘붕이 와서, 막 공포심, 막 잠도 못 자고, 밥도 뭐요? 안 맥혀. 그럼 막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처음에 암 진단을 탁 받았을 때, 그런 그 쇼크라 그러잖아요. 이 쇼크란 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암이네요.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유전자들이 팍팍팍팍 꺼져가.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순간이요. 그때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이 여자 환자가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예. 한 1년 전에 남편이 바람핀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과 싸우고, 뭐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겠어. 이제 그러니까 유전자 다 꺼지지.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제 드디어 이제 암이 발생하고, 예. 이제 더 이상 암세포 못 죽이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남자가 이제 약속을 한 거야. 이제 더 이상 안 만날게. 그러다가 보니까 또 만나고 있는 거야.
열 받아, 안 받아? 억장이 무너져, 안 무너져? 이럴 때, 이제, 암 진단을 받은 거야. 그러면, 누구 때문에 걸렸던,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걸렸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 돼. 남편이. 그럼 이제 복수를 해야 되겠다. 복수는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나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자기를 암 걸리게 한 남편을 최대한 벌 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죽어버리자. 예, 이게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빨리 죽어가지고, 너희들 만나는 데 가서, 귀신이 돼가지고, 아주, 너희들 복수할 거다. 그런 이 복수심. 왜? 힘이 없으니까 가서, 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적인, 이런, 그런 복수심이라는 것만큼 부정적인 생각은 없어요. 이 복수심이 꽉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죽어도 복수만 할 수 있다면 뭐예요? 기꺼이 죽겠다는 그런 놀라운 생각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난 죽어도 좋아. 이것들 막, 응?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증오심, 분노, 복수심, 이런 것이 환자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요. 아주 경과가 나빠. 놀랍게도 빨리 그냥 가버려. 왜? 면역력이 아주 약화되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고 또 무슨 생각? 신앙인들이 빠질 수 있는 잘못된 생각. 내가 뭐를 그렇게,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나 수녀님들이 암 걸리면 이게 참 복잡해져요. 자꾸 뭐예요? 이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암을 주십니까? 이래 가지고 답을 못 찾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모든 질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뭐야? 아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끼인 거놈의 고약한 양도, 양새끼도 어떻게 목자는 찾으러 오라고 그러지도 뭐요? 아는데 목자 답답해서 가서 찾는다고? 아시겠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암 걸려가지고 혼 좀 놔봐라 이거사 그럴까요? 절대 그런 분은 뭐요?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내 자신이 그동안에 뭐를 내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러는데, 내 가슴 속에 어떤 뜻을 품어서 왜내 면역력이 약화됐는가. 그것을 알면 암의 치유는 아주 간단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이런 오해를 좀 풀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내가 떠나면 그 떠난 그 자체가 버려.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떠난다는 말이니까? 생명을 떠난다는 말이니까. 생명을 떠나 뭐를 선택한 거요? 사망을 선택한 거야. 그래서, 히브리 말로 성경의 원어로, 죄라는 말,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고, 그것은 악이야. 그것이 바로, 그래서, 죄가 있고,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 그렇죠? 생명을 떠남. 떠남. 이 떠남이 바로 뭐예요? 악이요. 왜 악이요? 왜 악이죠? 예, 생명이 아니고 뭐니까? 사망이니까. 그리고 이 사망, 즉 내가 하나님과 있으면 생명을 받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사망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나에게 뭐요?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벌이라. 그래서 죄의 결과가 벌이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쁜 놈 하고 벌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보면 꼭 하나님이 벌 주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얀 놈 하고 벌 주는 것처럼 오해하기 딱 좋도록 그렇게 기록된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이스라엘 족속에 열두 족속이 있어요. 열두 지파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에브라임 족속들이 아주 나빠요.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 아주 나빠요. 그 에브라임 족속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뭐요? 패괴한지라, 썩은지라. 심히 썩은지라.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심히 썩은지라. 여호와께서 그 에브라임 족속들의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뭐요? 벌하시리라. 그럼 뭐 이상구 박사 거짓말쟁이네. 그렇죠? 에브라임 족속처럼 어떻게 악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벌하겠다. 그러면 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뭘 건네 갚으셨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죄를 벌하시리라.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죄를 갚는 게 뭐예요? 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벌 주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벌을 주겠다.
자, 그래서 다른 성경을 좀 나를 미워하는 자 3, 4대 3, 4대 자손에게까지 뭐예요? 벌을 내린다. 와, 겁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어 성경도 뭐라 하겠죠? 자, punishing. 벌한다는 거. 자, 그러면 아까 보신 우리 호세아서 그 에브라임 족속의 그릇된 행실을 다 뭐요? 벌할 것이다. 영어 성경으로 봅시다. 뭐라 그랬어요? Punish.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니 이상구 박사가 고민할 수밖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 오늘 아침에 배운 것도 도망간 그 고약한 놈, 그렇죠? 고약한 고놈의 양새끼, 골칫덩어리를 아 나온 마리를 그냥 들여두고 어떻게? 그 한 마리를 찾아가 가지고 그거를 구원해서 그거를 특별 대우로 뭐요? 어깨 메고 기분 그렇게 기뻐하는 주인.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건 뭐예요? 나쁜 놈들을 어떻게? 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곧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렸냐 이거지.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 교회를 댕긴다는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깨름직해서 잠을 잘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왜 이렇게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이 이렇게 이상해?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하는 하나님. 그 제가 여러분 물어봤어요. 유명하다는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이 박사님 그 너무 그런 걸 가지고는 고민하지 마세요. 무슨 성경에서 그렇게 써놓은 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런 거못 지나가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내 마음 속에서 정리가 안 돼. 정리가 딱 돼서 일관성이 있어야 어떤 저는 어떤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입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고 여러분한테 가르쳐봐야 효과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제가 헷갈린 만큼 여러분도 헷갈리고 있으면 유전자 안 켜지죠. 그러니까 저는 애매모호하게 뭐 그러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런 거는 통하지를 뭐요? 않아요. 왜?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하고 있는데 확실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많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이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하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다 조건적으로 배웠고 조건적으로 뭐예요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상구 박사는 환자들을 상대로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 진짜는 따로 있는데 환자들이니까 뭐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벌 준다는 말은 성경적이 아니잖아.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진짜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 건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성경 영어 성경 한국말 성경 전부 이렇게 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대부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영국에서 제일 먼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거든요. 그 옛날에는요 성경을 라틴어로만 라틴어가 어느 나라 말이요? 이태리 말이거든. 그 라틴어가 아니면 성경은 절대로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큰일 나요. 네. 그러고 있었는데 영국 왕이 우리는 영어로 번역할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용감하게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어로 번역한 맨 첫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킹 제임스라 그래요. 제임스. 우리 이 목사님 이름이 제임스예요. 아직도 제임스예요? 킹 제임스. 한국말로는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뭐 흠정력이라고 그럽니다. 흠정력. 이제 킹 제임스 번역 보니 가장 순수하게 성경의 원어에 가장 충실하게 번역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킹 제임스 번역 영어본은 이 아주 옛날에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도 고어가 있습니다. 그 고어로 번역해서 지금 사람들은 참 알아듣기 힘든 영어가 막 단어들이 많아.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킹 제임스를 보니까 놀라운 발견. 예. 네. 자 보세요. 이건 지금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인데 여기 이제 킹 제임스를 찾아봤어. 예, 네, 킹 제임스. 이게 뭐라 그래? 자, 파니시 없죠? 파니시는 없어. 벌 준다는 말은 없고 뭐냐면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He will 뭐라고요? Visit. Visit라는 단어를 썼어. Visit라는 말은 뭐예요? 방문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이 고약한 에브라임 족속, 하나님 말 안 듣는 족속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은? 방문하신다는 얘기요. 하, 참. 딱 제가 볼 때만. 이것 봐라. 역시 벌 준다는 말은 아니었구나. 역시 벌 준다는 말은 아니구나. 이게 방문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 그러다가 혹시 여기만 방문인가 하고, 아까 보신 대로, 여기만 방문인가 하고, 아까 보신 대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기 punishing 나오죠, 그렇죠? 이거를 킹 제임스로 바꿔 보면 visiting이야, 방문 여기도 방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쁜 놈들, 우상 숭배하는 놈들, 에브라임 족속 같이 나쁜 놈들을 어떻게
방문하신다라고 원어 이 킹 제임스 6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신 영어 새로 번역한 거는 다 또 뭐 punishing으로 바꿔놨어. 그래서 제가요. 그러면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자. 히브리 원어 성경. 네. 그 히브리 원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히브리 원어가 뭐라고 돼 있냐면 파카드예요. 파카드. 파카드. 이 파카드의 뜻이 뭐냐? 방문하다요. 뭐? 그러니까 역시 킹 제임스가 원어에 가장 충실하게 번역한 적어도 킹 제임스 번역가들은 이렇게 벌 준다고 번역을 해야 맞을 거 아니에요. 조건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나 성경이 파카드라고 써놨으니 우리도 파카드라고 번역할 수밖에, 뭐 방문이라고 써놨으니 방문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번역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새로운 영어 번역들은 이게 방문하다가 말이 되냐 이게. 벌 준다고 번역하는 게 뭐예요? 그게 맞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원어를 바꿔버린 거야. 자, 그러면 왜 성경은 파카드, 하나님이 나쁜 놈들을 벌받아야 될 놈들을 뭐예요? 방문하는가? 그 우리 목사님 잘 알 거예요. 목사님 목회하실 때 예? 어떤 교인을 방문하십니까? 교회 열심히 잘 나오는 교인을 방문해요. 이 최근에 들어서 양이 삐딱한 교인을 방문해요. 그렇죠. 교회도 잘 안 오고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교회 잘 나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 방문 안 가도 자기들이 알아서 잘 와. 네.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이 가서 이제 뭐예요? 위로도 하고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래도 또 뭐 같이 해결도 짓고 기도도 하고 이래서 또는 무슨 뭐 교인들 간에 무슨 또 뭐 싸움이 있었나 뭐 이런 걸 다 이제 알아내서 위로해주고 또 화해시키고 그래서 문제가 많은 곳에 즉 죄가 뭐예요?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듯이 문제가 없는 곳에는 구태여 가서 뭐 자꾸 들여다볼 필요가 뭐예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구약 성경도 그렇다고요. 구약 성경도. 이야, 여러분. 이 방문한다는 말에는 절대로 부정적인 뜻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이제 뜻이 많은데 여러 가지 영어 단어로 뜻이 많아요. 많은데 여러 가지 그 단어들 중에 하나도 부정적인 게 없습니다. 즉 방문 자체도 부정적인 면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서로 미워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게 지냈어도 그 집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 뭐예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 사귀고 사이 별로 안 좋게 살고 있더라도 아무래도 한 번은 뭐예요? 들여다 봐야 안 되겠나? 그래서 방문이란 것은 경상도 말하면 들다 본답니다. 네, 들여다 본다 말이야. 아무래도 한 번에 가서 들여다 보자. 그럼 들여다 볼 때는 방문하러 가가지고 뭐 해요? 뭐 때리러 가요? 욕하러 가요?
방문 가면 뭐 가지고 가야 돼? 그럼 과일이라도? 예. 병원이면 뭐요? 꽃이라도? 예, 그래. 방문하러 가면서, 두들패러 가는 사람 없어요. 방문하러 가면 도우러 가고 위로하러 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파카드라는 단어의 영어 뜻이 뭐예요? Look after. Look after는 뭐냐면 보살피다입니다. 보살피다. 네. 방문하고 같은 비슷한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care for. 다 같은 비슷한 뜻이에요. care. 보살피다. 그 다음에, 한 네 가지 뜻이 있는데. 하여튼 다 비슷비슷한 뜻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방문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도 보니까 그래서 파카드라는 단어를 다른 데서 한 330번 정도 나옵니다. 파카드는 나오는데 그 대부분의 파카드는 다 방문하다 뭐 벌주다로 뜻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사무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한나라는 여자가 이제 그때는 한 남편에 뭐 마누라가 둘, 셋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때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뭐예요? 사라가 있었고 또 하갈도 있고 뭐 많은 좀 그때 참 골치 아팠겠어요 남자들 참 하나도 골치 아픈데 어떻게 그렇죠 근데 그 둘 셋이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야곱도 뭐예요 마누라가 그 야곱 그 얘기 들어보면 골치 얼마나 썩었는지 아주 쫙 나옵니다. 그 라헬하고 리브가가 얼마나 질투하고 싸우는지 그게 바로 지옥이요. 남자를 사이에 두고 여자 두 서너 명이 싸우는 그 지옥이라 그래요. 자, 근데 무슨 얘기 하려다 이렇게 삐뚤려. 하나. 그 당시에는 이제 한 남편의 내가 아내고 또 다른 아내가 있고 이런데 뭐가 있어야 아내 대접을 받아요? 아들 있어야 됩니다. 이 아들 없으면 이거는 걸레야. 그렇죠? 이거는 언제 버려도 좋고. 그래. 근데 하나가 아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서럽다. 아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내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아들을 하나 주시면 절대로 내 아들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요? 바치겠다. 그래서 하나 그래 가지고 하나가 임신을 하고 아들 낳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그 파카드 이 방문하다는 단어가 언제 나타나냐면 언제 나타나냐면 한나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방문하사 거기에 나온다.
그런 단어를 세상에 벌하다로 둔갑시켜 놓으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 번역도 그만큼 조건적으로 번역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는 철저히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일단 못 받고, 왜 십자가를 보면 그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야 역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특별히 방문하시는. 사실 여러분, 이 우주에, 지난번 제가 슈퍼지구 얘기했잖아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그 많은 우주 거민들이 여러 슈퍼지구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장 고생하고 피 흘리고 죽은 곳이 어디예요? 죄가 많은 이곳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가 더. 그래서 예수님 이런 얘기 하죠. 인자가 뭐요? 방문 온 것은 어디로 방문 왔어? 이 땅으로. 여기가 어디요? 지옥이야. 죄가 제일 많은데요. 여기만큼 죄가 많은 곳이 없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방문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요? 내가 섬기러 왔다. 섬기고, 그 다음에 또 뭐까지? 자, 또 뭐까지? 내가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요? 자, 여기서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인자가 온 것은 방문 온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뭐예요?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이곳을 방문하셨어. 결국은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것이 이 제가 많은 지구를 방문하신 목적이지 벌 주러 오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무리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이 벌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이 벌 줬다는 생각에 내가 집에 되면 그게 사단이 나한테 넣어주는 생각이요. 너는 끝났어. 너는 하나님이 미워해. 너는 네 마음속을 들여다봐. 죄가 얼마나 많냐. 그 죄는 다 누가 넣어준 건데? 사단이 넣어준 거야. 사단이 아주 나쁜 생각을 넣어줘. 사단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나쁜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서 내가 응급결에 그거를 나쁜 생각을 해. 제가 한 거 하나 고백할까요? 우리 아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마약을 너무 많이 해버렸어. 과잉하게. 그래서 뇌세포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나중에 깨어나 보니까 애가 돌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면 집도 못 찾아보고. 저만 보면 뭐라 그래. 아주 쌍욕을, 그런 쌍욕이 없어. 그 제가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로부터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그 착하고 순하고 그 아빠를 그렇게 좋아하던 아들, 완전히 맨날 죽인대. 내가 너, 절대로 내가 너 가만 안 둬. 이 새끼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이런 말 할 수 없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내가 의사로서 볼 때는 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야. 벌써 맛이 갔어. 그래가지고 내가 많이 파괴가 돼가지고 지능 지수가 확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테레비를 봐도 스토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몰라요. 그 공부 잘하고 그러던 놈이.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그 웬만하면 다 붙게 돼 있는데 빵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지능 지수가 낮아져 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손상이 될 정도라면 회복 가능성이 있게 없게 없어요. 자, 회복 가능성 높지. 내가 볼 때. 그러나 제가 포기를 안 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회복시킬 수 없어요. 제가 그냥 의사였으면 포기했죠. 왜 포기 안 했게? 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치유를 하신 분. 성경에 다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한 언제든지 좋아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얘가요, 4년 만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워낙 제가 고통스러우니까, 막, 밖에 나갔다가는 못 찾도록 집을 못 찾아오고, 그래서 일단 제가 회복했다는 얘기부터 해놓고 해야 여러분이 덜, 뭐 이러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의 집에 막 들어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 집 주인들이 있으면 나가라 그래. 왜 우리 집에 너희들 들어와서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집 주인들이 이거 아무래도 이게 맛이 갔구나 해서 경찰을 불러. 이제 경찰이 이제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해요. 제가 데리러 가고. 막, 그러고 살라고 하니까 막 너무너무 뭐요? 괴로워. 근데 어느 순간, 저 자식이 그냥 정신없이 길을 댕기다가 차에 꽉 쳐서 뭐요? 탁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왜 들을게? 내가 일부러 했을까? 아니에요. 사단은 막 그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 사단은 즉시 뭐라 그래, 나한테? 야, 이상구.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자기가 넣어줘놓고.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속습니다, 사람들이. 그럼 저는 안 속았거든. 쟤는 뭐라 그랬게? 사단아, 네가 넣어줘놓고 와, 나 보고. 아시겠죠? 네. 자, 그 하나님 없었으면, 그 성경을 제가 몰랐으면, 정말 참 병났죠. 네.
그래서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하고 팔았잖아요. 그 가롯 유다의 생각일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확실히 알면 이 사단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자, 보세요. 마귀가, 그렇죠?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예요? 넣었는데 가롯 유다는 이 생각을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마귀가 이 생각을 탁 넣을 때, 혜연이 너는 죽었어. 탁 이럴 때 혜연이가 뭐라 그래야 돼요? 시끄러. 나는 그 생각 안 받아들일 거예요. 아시겠죠? 네. 마귀가 맨날 그래요. 맨날 부정적인 생각을 준다고. 그래서 그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딱 들어오면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거는 마귀야. 그럴 때 여러분 배째라 째라 탁 불러야 돼. 그때 아시겠죠? 현주 씨. 현주 씨는 그거 연습 많이 해야 돼. 이게 너무 귀가 죽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 노래 한 10번씩 탁 하면요 용기가 쏘. 하나님이 그래 우리 현주야 고맙다. 네가 나를 의존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 내가 너를 도와야지. 예. 우리 저 김재규 교수 아시겠죠? 예, 박수! 와, 오늘 속 시원한 대답 나오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김재규 씨 얼굴 시커먼 거 보면 절대 안 나을 것 같잖아요. 병원서는 끝이야, 솔직히. 그러나, 저는 뉴스타트를 하면서 우리 김재규 씨보다 더 나쁜 상황에서도 탁 놀랍게 우리 아들 회복된 거 보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아시겠죠? 우리 아들 회복된 얘기하면 그것도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놀라운 거를 많이 본 사람이야. 네. 놀라운 거. 네. 그래서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기죽지 마라. 아주 기죽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그 기 안 죽는 거를 정신 차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가 죽으면 정신이 없어. 그 기가 죽을 때 멘붕이 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악할수록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벌 줄 수도 없죠. 왜? 악할수록 더 본인이 벌을 뭐요? 자초하고 있으니까. 그 자초하는 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상황에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있는 인간에게 방문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